올해 21년도 공모사업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가 지원 확대입니다. 예술가 지원의 확대 폭을 좀 넓히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그 전례없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예술이 능동적인 기회 창출을 할수 있도록 창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술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서 불공정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그 규칙을 만드는데 위원회가 앞장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확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관광기금 500억이 전입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790억에서 870억으로 창작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은 돈이지만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액이 증액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에서도 두 배 이상의 그 연수단원 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 자격 완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활동 경력이라든지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그 자격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개인들도 지원할 수 있는 영역들을 확대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해서 예술 창작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있는 사전 연구나 실험, 쇼케이스 지원을 강화해서 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지원금 확대 범위와 자기부담금 적용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합니다. 안정적 창작 활동을 위한 지원금 사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 편성을 확대하고 임차료 편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논란이 되었던 신청자 본인의 사례비 편성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자기부담금 적용 제외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인 지원, 비평 및 연구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실험적 사업 등을 계속 발굴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환경에 대한 예술 역량 강화를 할수 있도록 사업을 다변화합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기초예술 콘텐츠의 창작 향유 기반 조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 작품과 시민, 향유자가 만나는 공간을 다변화해서 전통적인 극장과 미술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전시라든지 극장 내외의 실외 공간을 활용하는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비대면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나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예술 기록물의 온라인화를 통해서 창작 성과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전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에는 창작 영역과 예술의 지평을 확대해 나갑니다. 지난 시기 동안 지원 사업 영역에서 제외되어 왔던 다원예술 분야가 내년도에 복원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사업도 신규로 설치되어서 내년도에 실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예술의 지평을 다양한 각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예술인 권리 보장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 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올해 12월부터 그 시행 예정인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추후에 상세한 안내와 설명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용보험을 통해서 예술가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박소기 양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극장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는데 상해보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극장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예술계의 관행을 그 예술가의 권리와 공정보상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내년 처음으로 창작활동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자녀를 둔 예술인들이 저희 지원금 내에서 자녀 돌봄 비용을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력 단절 문제나 여성 예술인들의 그 활동을 지원하는 첫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저희가 지원 신청과 관련 지원과 심의 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들 중심으로 개선을 해왔습니다. 올해 그 지난해 이어서 지원과 심의 제도를 계속 그 간소화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필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 연령, 지역 구성의 안배를 통해서 균형 있는 심의위원 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가 여러분들이 그 신청을 하고 나서 결과 발표까지 그 과정에서 지원 신청자 전원에 대해서 문자 안내를 하고 그 2차 심의 이상의 심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